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처음인데요.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뒤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었는데 이 대표는 잠시 고개를 들어 법정에 들어오는 유 전 본부장을 쳐다본 뒤 이내 눈을 돌리고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대표가 앉은 피고인석과 유 전 본부장의 증인석은 몇 걸음 거리였지만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은 오랜 시간 상관으로 모셨던 이 대표를 더 이상 시장, 대표도 아닌 이재명 씨라고 불렀습니다. 참 저걸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던 관계겠습니까? 성남시 개발 본부장이고 뭐 호텔도 예약해주고 뭐 골프도 같이 치러 간 사람이 재판 법정에서 서로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아 이건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트랩인데 사람 썼다는 것만 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면 그 측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뭐 선거를 캠프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딴 이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 제가 그래서 수없이 돈이 막이다. 그리고 당신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다 전면 폭파다 이거. 폭사한다. 했는데 대체로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어쨌든 뭐 이게 측근이냐 아니냐 문제만 떠나서 어쨌든 저와 가까이 있었던 게 분명한 그러니까 뭐 떠나버린 이 친구도 이제 폭탄 하나를 던진 거죠 지금.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재판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정치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진짜 정치 현안이 아니라 이런 재판의 모습 갖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게 굉장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사실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책임 미루고 하면 그게 우리는 꽃놀이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저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일제히 부인하면은 또 모르지만 저렇게 설전도 벌리고 하면은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누구 말이 과연 신빙성 있느냐. 그 신빙성 싸움이 될 텐데. 그동안 이제 유동규 씨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그 내용, 꼭 공직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이나 주장을 들어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동규 씨가 상당히 말하자면 아주 치밀하게 짜냈거나 아니면 진실에 가깝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면 그 변호인단은 상당한 전략과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냥 마주친 사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걸 가지고는 그건 참 너무 하책 중에 하책이고. 근데 이게 공범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유동규 씨가 정신을 확 차린 다음에 보니까 그 무슨 뭐 쓰레기라도 먹고 어디 널브러져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그러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 사람은 나에게 시켜먹고 나를 이용한 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분은 공범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가 가해자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폭로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기보다 유동규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각자의 죄는 각자가 책임지자 남의 죄까지 떠받지는 않겠다 이 얘기가 본인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나라를 먹자 이 구호하에 의형제를 맺었던 분들이 김웅, 뭐 정진상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이라고 인정한 그 두 분과 의형제를 맺으면서 나라를 먹겠다라고 했던 관계이고
이미 2010년 서울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만났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히스토리를 거의 다 알고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동규 씨 본인의 말로 본인이 왜 변심하게 되었는가, 혹은 왜 이제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뭐 측근이 아니다. 이 말에 인간적으로 섭섭했다.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본인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본인이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염탐하기 위한 변호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문기 씨의 죽음과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분노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고, 이 때문에 본인은 이제 내가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받는 형량보다 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얘기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선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리모델링 설명회에서 당시 건설사 영업부장이던 고 김문기 개발처장과 변호사였던 이재명 씨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호주 출장 당시에도 바닷가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이 대표가 김문기가 달리기를 잘한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는 배가 나와서 잘 못 달릴 거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시장 남성 전부터 김문기 씨와 통화했다는 유동규 씨의 증언 사실인가요? 유동규 씨 이번에 저 폭로하는 내용을 보면 호주 출장 간 게 벌써 10박 11일 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같이 먹어도 30끼를 같이 먹는 거고, 이번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카트에 김문기 씨하고 같이 타서 하루 종일 골프 쳤다. 그리고 자기가 3,000불 내고 요트를 빌려서 하루 종일 바다 낚시 갔다,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호주 현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이재명 대표 근처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서 있습니다. 이 대표가 거리를 걸을 때도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고 식당에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호주 출장 당시 사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에서 요트를 빌려 두세 시간 동안 바다 낚시를 즐긴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요트를 단독으로 빌렸기 때문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의전비서 A씨까지 3명만 탔다며 수행원으로 이 대표가 낯설지 않은 사이인 김 전 처장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낚시를 다녀온 뒤 이 대표가 큰 참돔을 잡아서 기뻐했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런 경험을 같이 갖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는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분이 시장하고 지사하고 대선 후보 나와서 어마어마한 그 토론회를 하는 그 지적인 능력을 봤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너무너무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는 지금 저런 그 폭로, 정말 저거는 저는 폭로라고 생각해요. 저런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되게 이 이재명이라는 분이 지금 얼마나 살얼음 위에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용 전 그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나 정진상 씨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주장했던 바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돈을 안 받았다고 끝까지 우겼지만 유동규 씨에 이어서 정민용 변호사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날짜까지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특히 정진상 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지금 2억 4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부인하면서 예를 드는 게 CCTV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동규 씨가 그 CCTV 다 가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다 했습니다.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실로 찾아와 뇌물 주려는 사람이 많다며 집무실과 비서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명절 떡값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이 CCTV를 언급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사무실 CCTV는 선이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고 관리 번호도 없는 가짜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난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저는 이것도 정말 참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많이 얘기했고 화장실에도 써서 붙인 게 부패지요. 의 폭로기 때문에 이게 유죄무죄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남시장실에 있는 CCTV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게 가짜 CCTV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거는 범죄 성립 유무를 떠나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고르죠. 안 좋죠. 전체가 다 쇼인 거죠.